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입니다. 오늘은 고대와 중세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의 주력을 이뤘던 갤리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갤리선, Galley. 이 갤리선은 고대와 중세 지중해라든가 이쪽 주로 다니던 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항해 시대에 초기까지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1492년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1515년 스페인이 멕시코하고 페루 이쪽을 식민지로 하면서 대서양 항로가 열리게 되죠. 이 전까지는 주로 이제 그 지중해에서 유럽인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의 초기까지, 그때까지 주로 이용됐던 선들이 갤리선입니다. 갤리선이라는 거는 바람을 이용하는 돛을 이용하고, 그와 더불어서 노자비들이 안에 들어가서 주로 노를 젓고 움직이는 배들을 갤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년까지는 주로 이제 갤리선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중해 같은 이제 좁은 그 곳에서 이게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대서양 항로가 열리면서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큰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려면은 노를 젓는 것 가지고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주로 이제 그 돛을 이용한 범선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50년경부터 증기기관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터나 동력을 이용한 기계를 이용한 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게 되고,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모두 다 이제 그 어떤 그 기계 동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주로 이용하던 것이 갤리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돛을 단 갤리선이 베네치아라든가 제노바, 아말피, 이탈리아의 주로 이제 해상 도시 국가들이죠. 이 삼각형 돛을 단 갤리선들이 이들 도시 국가들의 군함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평균 길이는 한 50m, 폭은 한 5m 이 정도 되는 배가 되겠습니다. 거북선도 일종의 갤리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갤리선들이 발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 갤리선을 더 크게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대형 갈레아스 선으로 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이집트, 페르시아, 뭐이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갤리선들을 주로 이용을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갤리선은 노자비들이 있지만은 노를 젓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노동이고, 이것도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노를 잘못 저으면은 이게 뭐 노가 엉켜가지고 배가 뭐잘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노 젓는 사람들도 상당히 숙련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하고 전시, 이때 주로 이제 노를 젓고 전쟁할 때, 급할 때, 평상시에는 주로 이제 돛으로 바람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이 노자비들을 대부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국가 중에 가장 강력했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자비들이 전부 다 자유민, 시민들이죠. 이들로 구성을 했 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노를 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다시 무기를 들고 전투원으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페르시아 이그 중동 지방의 이 페르시아 쪽 사람들은 상당히 그 어떤 그 시민 의식이라기보다는 왕권 의식, 전제 정치 뭐 이런 그 의식들이 강해서 노자비들은 이제 노예들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쓸 경우에는 좀이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이 갤리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그 단수가 올라가죠. 3단, 5단 갤리선이 주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3단이라든가 5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갑판의 수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갑판이 3단으로 돼 있고 5단으로 돼 있고 점점 늘어나면서 노자비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더 빨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 게 이제 베네치아 해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해군이 가장 강하죠. 이 당시에 그 바다에서의 해전은 주로 상대방의 그 배를 옆구리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충각을 들이받는 걸로 해서 전쟁을 하고 아니면 옆에다 갖다 붙여놓고서 배 위에서 육상전으로 이제 그 서로 이제 배를 건너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점점 발달이 되면서 대포가 발달되고 영국의 해군 같은 경우에는 대포를 잘 활용을 해서 뭐 주철 대포도 좀 싸게 만들어서 배에다가 대포를 많이 장착을 하고 원거리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접전을 바라는 스페인 해군에 비해서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대포를 장착하고 멀리서 대포를 쏴대는 그 원거리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한 걸로 돼서 영국이 바다에 패권을 가로막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580년에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을 하죠. 이때 있었던 전쟁, 기원전 580년에 있었던 전쟁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 저 해전에서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를 하죠. 페르시아가 패전을 하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끌고 온 배들이 1단 갤리선이었고 아테네 해군이 가지고 있던 것이 3단 갤리선으로서 아테네가 해군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기원전 330년경에 이제 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기원전 320년경에 이제 죽었죠. 33살에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후계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장군들이 이제 뭐 이제 서로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세 명의 장군들이 전 세계에 알렉산더 영토를 나눠갔죠. 그때 이제 이집트 쪽 하고 아프리카 쪽을 가진 사람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지방,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이라크, 뭐 이런 그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가장 넓은 그 중동 지방의 영토를 차지한 게 셀레우코스 장군,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하고 이제 그리스 본토 쪽에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또 이제 다른 장군이 있었죠. 이 세 장군이 이제 후계자 전쟁을 할 전쟁을 디아도 코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디아도 코이 전쟁인데 이때 벌써 5단 갤리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기원전 580년, 이때는 이제 기원전 한 320년이니까 250년이 지난 후에 3단 갤리선에서 5단 갤리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단 갤리선을 주로 이용한 게 그 당시에 또 지중해의 그 지배적인 국가인 카르타고가 이 5단 갤리선을 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죠. 여기는 이제 그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00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포헤니 전쟁이 있었는데 이 포헤니 전쟁은 로마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붙었을 때도 전부 다 5단 갤리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때부터 해서 100년이 지난 후에는 거의 전부 다 이제 5단 갤리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가 초기에는 해군이 약해서 카르타고에 이제 절절 맺는데 후반에 해군은 이제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로마가 해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가 육군은 강하지만은 해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해군을 강화하는 중에 하나가 이 갤리선 배를 어떻게 이제 그 신무기를 장착을 하고 더 강화하나 해서 이제 로마 해군이 만든 배가 폭이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넓으니까 좀 느리죠.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좀 넓고 좀 큰 배를 로마가 만들고 그 배 위에 신병기 까마귀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마귀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지만은 원래 이름은 이 신병기의 이름은 코르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갤리선 위에 갤리선에서 어떤 고정시켜 놓은 밧줄을 끊으면은 그 높게 세워 놓았던 그 다리가 넘어져서
적의 배에 내리꽂히면서 적의 배를 나의 배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까마귀가 내리꽂듯이 이제 밧줄을 끊으면 이제 다리가 넘어져서 이제 적의 배에 이제 걸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육군이 강한 로마군이 백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당히 효과를 거뒀는데, 신무기로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그 높은 다리를 높게 세워놓은 다리를 이제 배 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배가 안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까마귀 신병기는 몇번 사용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로마가 한 것은 이 갤리선 위에 갑판 위에 탑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탑을 설치를 해서 화살을 탑에서부터 발사를 하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